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올 여름 전력 부족 예상되는 TSMC,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올 여름은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그 대만의 전력 부족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정전까지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TSMC가 올 여름 전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이 나온 게 있어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파운드리 1위죠. TSMC가 올해 여름에 전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에요. 이 정전은 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여름이, 한참 여름이 되면, 에어컨 가동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력 소비의 피크 시즌이 여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여름이 되면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유로 더 많은 정전이,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디지타임즈는 전하고 있죠. 지난 2월 달에 그 일어났던 정전이 올 여름 전력 부족을 예상을 할수 있는, 예고를 할수 있는 사건으로 볼수 있다는 사실이죠. 2월에 발생한 정전은 대만의 남부 지역 에너지 발전소에서 장애가 생겨서 타이베이, 신수, 신페이 등 대만 수도권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정전 사태를 발생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TSMC의 주력 공장이 집중적으로 서 있는 곳은 신주과학원. 이곳에서도 정전이 발생을 했었지만, TSMC는 지금 그 발전기를 가동을 해서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 정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여름에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죠. 대만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단연코 TSMC입니다. TSMC는 2020년 160억 킬로와트시를 소비를 했는데, 이는 대만 전체 전력 소비의 5.9%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 15분의 1 정도를 지금 대만의 TSMC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TSMC는 지금 EUV 노광 공정을 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3나노까지 지금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더 많은 소비를 전력을 소비할 것이라고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특별히 EUV 장비는 기존의 DUV 심자외선 장비보다 전력이 10배 이상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TSMC는 2021년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물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죠. 그래서 물탱크를 채워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물을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물 재활용 방안을 지금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그 공장도 세우고 있는 상황. 그래서 TSMC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전력 사용뿐만 아니라 지금 물부족 사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TSMC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 공장의 정상 가동에 위협이 되고 있는 변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쩔까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TSMC와 마찬가지로 전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북극 한파 그리고 대규모 폭설에 따른 정전으로 가동을 멈췄죠. 이때 당시에 정전으로 가동이 멈췄던 것은 풍력 발전기가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슐레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고, 이 보강제 문제는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오스틴 공장이 재가동을 하는데 한 6주 정도 걸렸는데,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규모는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정전 사태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20년 1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정전으로 일부 생산 라인 가동 멈춤,
그리고 당시에 2, 3일 만에 생산 라인은 복귀가 되었었지만 그 사이에 수십억 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한번 정전이 일어나면 이것에 오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폐기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수십억 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도 2018년 3월 달에 정전 사고로 5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름에 정전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정책이 조금 바뀌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3나노로 넘어가는 첨단 공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정전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